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고 있는 이강욱. 결국은 살려냅니다. 이강욱 땅볼 크로스 연결됩니다. 왼발! 오! 골대! 골대를 맞았습니다. 루안의 결정적인 기회. 17분에 나왔습니다. 자, 루안은 지금 키퍼의 손에 맞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왼발 감아차기 정말 좋았습니다. 아, 지금 키퍼의 손에 살짝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골킥에서는 됐습니다. 골 축구계에서도 수중전이 재밌긴 하지만 적당히 왔으면 좋겠네요. 자, 가운데를 줬습니다. 연결됩니다. 김민균 내줍니다. 박찬빈 왼발 슈팅! 골대! 골대 맞았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포스트. 자, 이번에 박찬빈의 엄청난 슛이었는데요. 김민균이 내줬고 여기서 접고 곧바로 때렸는데요. 아, 코스 좋았는데 골대를 맞았습니다. 오른발 헤러! 오! 골대 맞습니다. 네, 골대를 맞고 결국은 나갔군요. 아, 창원시청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골포스트를 맞추는 불운이 일어납니다. 이 공이 골포스트를 맞으면서 골라인 아웃. 아, 주장 원장을 물려받게 된 김주원 선수가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